미국 국립 역사의 랜드마크이자 미국 토목공학협회에서 미국 7대 현대 토목공학 불가사의 중 하나로 평가되던 후버댐.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미국 단일 프로젝트 건설을 실현한 신화인 후버댐이 1만 년을 버틸 수 있다는 미국의 전설인 후버댐이 미국 현지 시간 7월 19일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후버댐도 기후변화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세계 2위 댐인 후버댐과 항상 비교되는 세계 1위 댐인 중국의 산샤댐은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최근 중국 대륙을 강타한 태풍 피해에 치명상을 입은 중국이 현재 예고도 없이 중국 전역에 멀쩡한 다리들이 붕괴되는 일을 비롯한 단단한 아스팔트 국도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매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쓰촨성에서 규모 6 이상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윈난성 텅충 화산지대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텅충 화산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쓰촨성과 윈난성의 연쇄 도미노 화산 대폭발로 인하여 인근 산샤댐이 결국 올 여름에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설득력 있는 과학적 주장들이 덧붙여져서 중국 당국을 당혹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산샤댐은 지난 2년간 견뎌냈다면서 올해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도 버텨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제 중국의 산샤댐은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으며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의 산샤댐은 얼마 못 가서 붕괴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9일 화요일에 미국 네바다주 볼더시티의 후버댐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후버댐 변압기에서 불이 났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후버댐을 우리가 중요하게 산샤댐 붕괴의 비교 대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의 후버댐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견디어낸 상징적인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결국 미국의 후버댐 역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에 버티지 못하고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후버댐도 버티지 못한 기후변화를 중국의 산샤댐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 후버댐은 미국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경계의 블랙 협곡에 위치해 있으며 콜로라도강을 막아세운 댐입니다. 중력식 아치댐 구조로 높이 221m, 길이 411m입니다. 1931년에서 36년에 걸쳐 시공했고 당초에는 볼더댐으로 불렸으나 1947년 하버트 후버 대통령을 기념하여 후버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후버댐은 그랜드 캐니언 하류에 위치한 미국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후버댐은 221m이고 우리나라의 63빌딩 249m와 비슷한 높이의 규모입니다.
후버댐은 중국 산샤댐이 건설되기까지는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였으며 그로 인하여 중국 산샤댐과 비교 대상이 되는 댐입니다. 후버댐은 미국의 희망이 되는 바람과 공학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공항으로 나라가 시들어가던 1931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버댐은 콜로라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미드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